줄 타고 올라가는 더덕입니다. 요게 은근히 쭉쭉쭉쭉 더덕이 넝쿨 뻗으면서 올라간답니다. 이쪽에 오이심던 자리에 더덕씨가 떨어져가지고 난 자리도 엄청도 많이 싹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더덕을 어디다가 여기 오이 심는 자리에도 더덕이 많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트레이에다가 50공 트레이에다가 옮겼는데요. 매발톱서부터 할미꼽서부터 여기가 내가 여기를 싹을 더덕 씨를 50공 트레이에 올린 게 지금 심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심을까 궁리 중이랍니다. 이거는 지금 심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달리아 꽃도 필라고 완전 그러네요. 그래서 어디다 심을 거냐 하면요, 장소를 이제 장미도 꽃 피기 시작했고요. 꽃은 실컷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화분에도 꽃을 다 심어 놓고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비가 한바탕 내리더니 나무들이 연초록의 빛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다가 심을 거냐 하면 제가 더덕은 예쁘죠? 세미야? 우리 집에 세미가 있는데요. 내가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니까 기지개를 하면서 손, 손, 손! 우리 집 세미랍니다. 좋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세미야, 엄마, 손! 엄청도 예뻐요. 그런데요, 세미를 세미네 집에서 안 풀려줘야지 돼요. 제가 영상 찍으려면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여기가 할미꽃 동산인데요. 요즘에는 데이지 꽃 동산으로 바뀌었답니다. 엄청도 예뻐요. 요게 3월 달에는 할미꽃이로다가 피고 5월 달에는 데이지꽃이로 데이지 동산으로 되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우리 집이랍니다. 이렇게 쫙쫙쫙쫙 있죠. 사진에는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데이지꽃이요, 환상적이랍니다.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와, 대단하죠? 더덕은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요, 우리 여기 데이지 동산이랍니다. 여름 데이지는 우리 집 보면서 언두막도 보면서 제법 이제 의아리도 꽃도 하얗게 피려고 폼을 잡습니다. 이게요, 은근히 이뻐요. 의아리 꽃이요. 장죽나무에 까치들이 이쪽 저쪽 뻑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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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돌아다니고요. 드디어 인동초 꽃은 요렇게나 예쁘게 활짝활짝 예쁘게 피었답니다. 인동초 꽃. 상중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랑 능수화랑 꽃 피려고 폼을 잡고요. 여기 밤나무꽃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위에는 밤나무꽃인데요. 이게요, 밤나무꽃 피기 시작하면요, 밤꽃 향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우리 집은 밤나무 가수원이랍니다. 이 동산이 다 밤나무랍니다. 내가 여기가 지금 나의 둘레길인데요. 여기가 나의 둘레길인데요. 둘레길에 단풍도 보면서 단풍나무도 보면서 이제 보리수가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보리수가 이제 빨갛게 익기 시작한답니다. 타닥타닥타닥 보리수 열매는 익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에요. 보리수 빨갛게 익으면 엄청 이쁘고요. 여기에 더덕을 제가
50공 트레이, 59 트레이에 10개 있는 거, 10개면 50. 1000개인데요. 반은 죽고 반은 살고 그랬으니까 한 500개 정도 될 텐데요. 여기에 심을 거랍니다. 해마다 여기다가 심는답니다. 좋다고. 올라가는 더덕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예쁘죠?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이제 매실도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매실도 따야지 된답니다. 매실잎이랑 쥐나물서부터는 다 여기에서 제가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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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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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답니다. 나의 둘레길 매실도 익어 가지고 밤나무도 보면서 쥐나물도 보면서 아카시아 꽃은 지금 하얗게 펴가지고 아카시아 향내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은행나무하고 야생 쥐나물은 쑥쑥쑥쑥 달아서 이게 다 야생 쥐나물이랍니다. 꽃도 예뻐요. 근데 나물도 예쁘지만 벌써 매실은 이렇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빨갛게 매실도 타닥타닥타닥 닿습니다. 저 매실 효소를 엄청 많이 담가요. 어느 해는 100kg 담글 때도 있었답니다. 매실을. 아이고, 오늘도 7분 영상은 집에서 둘레길 돌면서 오늘은 더덕을 어디서 심을까 궁리하면서 요 자리가 더덕 심는 자리 하고 영상 찍으며 둘레길을 합니다. 여기가 집 바로 바오세미 농원 바로 위랍니다. 끝 영상, 7분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 제가 왜 꿈은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냐면요. 심어놓기만 하고요. 나무들도 해마다 심어놓기만 하고 심어놓기만 하고 그랬더니 드디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 이렇게 예쁜 농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창죽나무고요. 창죽나무 새들이 엄청도 많아가지고요. 7분 영상 끝!